삶에 여유가 필요할 때, 새로운 사람을 만날 때, 잠시의 여유를 가지고 대화를 나누고자 할 때, 또는 커피 맛이 그냥 좋아서 우리는 카페를 찾곤 합니다. 그럴 때마다 넘쳐나는 커피 브랜드 때문에 어느 곳을 갈지 망설여질 때가 있죠. 남녀 1,085명을 대상으로 한 커피 브랜드 인식 순위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가격이 만족스러운 브랜드 1위로는 빽다방이 꼽혔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서비스가 가장 좋은 브랜드, 커피의 품질이 우수한 브랜드 1위는 전부 압도적인 비율로 스타벅스가 차지했습니다. 이 정도면 한국인이 사랑하는 커피 브랜드라고 해도 손색이 없다고 할 수 있을 텐데요. 대체 이 스타벅스는 어디에서 어떻게 탄생하게 된 브랜드일까요? 한국에서 최초로 스타벅스가 런칭된 것은 1999년 이화여자대학교 앞이었습니다. 1971년 본점이 탄생한 지 약 30년 만의 일이었죠. 이 짧다면 짧은 또 길다면 긴 시간을 잠시 거슬러 올라가 스타벅스라는 브랜드가 어떻게 탄생하게 되었는지를 알아보려면 우리는 먼저 미국 서북부의 아름다운 도시 시애틀로 향해야만 합니다. 세계에서 원두 생산을 가장 많이 하는 나라는 이전 콘텐츠를 시청해보신 여러분이라면 익히 알고 계실 바로 그 나라 브라질입니다. 그렇다면 원두 수입량이 가장 많은 나라는 어디일까요? 지금 제가 있는 이곳은 스타벅스가 탄생한 바로 그 고장 시애틀입니다. 커피를 사랑하는 아메리카라는 말에 걸맞게 바로 여기 미국이 전 세계 커피 수입량의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하고 있죠. 사실 미국에 이렇게 원두 수입량이 많은 이유는 경제적 측면도 있는데요. 자국의 커피 소비량도 상당히 많지만 브라질에서 생두를 수입해 로스팅한 뒤 세계 각지로 수출하는 대규모의 경제 구조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나라들에 비해 압도적으로 원두의 수입량이 큰 폭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미국 서부 관광을 계획했다면 한 번쯤은 들어봤을 도시 시애틀은 오래전부터 커피로 상당히 유명한 도시였습니다. 1년의 절반은 안개가 끼고 비가 오는 우중충한 기후의 특성과 1인 독서령과 IT 직업군이 미국 내 다른 도시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지적인 인구 구성과 더불어 커피와 관련된 관광 상품 등의 여러 요인에 의해 오늘날에도 막대한 커피 소비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커피 애호가들 사이에서 시애틀의 가을과 겨울은 커피를 즐기기에 가장 좋은 계절이라고 입을 모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유명한 브랜드인 스타벅스가 탄생하기에 정말 완벽한 도시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곳이 바로 스타벅스의 역사가 시작된 시애틀의 스타벅스 본점입니다. 영어교사 제리 볼드윈, 역사교사 지브시글, 그리고 작가 고든 보커에 의해 시작된 이 사업은 아주 사소하지만 꼭 필요했던 작은 차이에 의해 사람들에게 유명해지게 됩니다. 1970년대 대다수 미국인들이 쓴맛이 강한 로부스타 커피를 주로 마셨지만 고든 보커, 제럴드 제리 볼드윈, 지브시글은 부드럽고 향기가 뛰어난 아라비카 원두를 선호했습니다. 하지만 북미 쪽에서는 아라비카 원두를 판매하는 공급처가 많지 않았고 이들이 거주하던 시애틀에는 단 한 곳도 없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부드러운 커피를 마시기 위해서는 번거로운 우편 주문을 하거나 캐나다 등지에 직접 가서 아라비카 원두를 사와야만 하는 불편함을 감수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다가 파이크 플레이스 마켓의 한 상점에서 고품질 커피 원두와 장비를 판매하고 있던 알프레드 핏이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었는데 그에게 영감을 받아 본인들이 직접 아라비카 원두를 공수해와서 사람들에게 제공하는 판매점을 열기로 마음먹고 이듬해인 1971년 세 명이 각자 만 달러씩 투자해 약 3만 달러라는 가격으로 파이크 플레이스 마켓 앞 작은 매장을 사들여 커피 원두, 향신료, 차 등을 판매하는 커피 원두 전문점을 오픈하게 되는데요. 그 매장이 오늘날의 바로 그 매장, 스타벅스의 시초가 되었던 곳입니다. 여기서 궁금한 게 있습니다. 스타벅스라는 브랜드 네임과 로고는 어떻게 탄생하게 되었을까요? 모든 브랜드가 그렇듯 여기에도 재미있는 이야기가 숨어 있습니다. 브랜드 네임의 유래는 허먼 멜빌의 소설 모비딕에 나오는 1등 항해사 스타벅으로부터 따왔다고 합니다. 왜 하필 1등 항해사였을까요? 그 이유는 브랜드 로고를 보면 알 수 있는데 바로 이 로고는 첫 스타벅스의 로고로서 그리스 신화 속 세이렌이라는 이름의 바다의 인어를 모티브로 하여 제작된 로고라고 합니다. 세이렌은 아름다운 노랫소리로 지나가는 배의 선원들,
즉 항해사와 선원들을 유혹하여 죽게 만드는 존재로 잘 알려져 있는데, 이처럼 세이렌의 유혹을 통해 모여있는 선원들이라는 의미에서 스타벅스가 되었다고 합니다. 말 그대로 지나가는 사람들을 유혹해 스타벅스에 자주 발걸음을 하도록 만들겠다는 뜻이라고 하니 문학적으로 센스 있는 간판과 네이밍이 아닌가 싶네요. 스타벅스 1호 매장의 탄생해인 1971년 설립 당시에는 보시는 것과 같이 갈색 배경에 상반신이 나체인 세이렌을 로고로 하는 디자인이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는 이 1호점에서는 기념으로 최초의 로고를 계속 사용하고 있죠. 이후 세 번의 변화를 거쳐 녹색 배경에 세이렌의 얼굴이 클로즈업된 현재의 로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로고의 변천사를 반영해 미래의 로고는 이렇게 된다고 예측하는 자료도 있습니다. 물론 농담이겠지만요. 창업 당시의 이들의 가게 이름은 스타벅스 커피, 티, 앤 스파이스. 고객들의 니즈를 충실히 반영해서였을까요? 매출은 꾸준히 늘어 다음 해인 1972년에는 시애틀 유니버시티 빌리지에 곧바로 두 번째 매장을 오픈하게 되었고, 사업이 커지자 약 10년 뒤인 1982년 하워드 슐츠라는 한 사업가는 이 매장에 대한 큰 가능성을 예측했습니다. 사업에 관한 통찰력이 매우 남달랐던 그는 창업자 3인에게 커피 원두만 팔 것이 아니라 미국인들의 귀차니즘과 바쁜 생활을 고려해 에스프레소 드링크 자체를 판매해야 한다고 회유하였습니다. 하지만 창업주들은 슐츠의 의견에 반대했습니다. 사실 이들이 스타벅스를 시작하게 된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많은 사람들이 집에서 직접 여유롭게 커피를 내려 마실 수 있기를 바라는 것이었는데, 하워드 슐츠의 주장은 그들의 핵심 사업 철학에서 벗어나는 것이었기 때문에 선뜻 그 의견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이죠. 그러나 하워드 슐츠는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회유가 불가능하다고 느낀 그는 3년 뒤인 1985년 일 조르날레라는 커피바 체인 사업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 사업으로 벌어들인 돈을 이용해 약 2년 뒤 스타벅스 커피, 티 앤 스파이스 창업자들로부터 그들의 브랜드 자체를 직접 인수하게 되었고,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일 조르날레 매장 전부를 스타벅스라는 이름으로 바꾸면서 급격하게 사업을 확장시켜 나갔습니다. 밴쿠버, 시카고의 첫 외연 확장 매장을 내는 것을 시작으로 1992년 기준 165개의 점포를 소유한 바야흐로 미국 내 가장 커다란 커피 체인점으로 거듭나게 되었죠. 그는 스타벅스라는 브랜드의 이미지가 사람들에게 어떻게 인식되는가에 대해 매우 높은 가치를 두는 경영자였습니다. 전 세계 어느 스타벅스 매장에서 마시더라도 거의 같은 품질의 음료를 마실 수 있도록 하는 것. 그의 철학은 세계인들이 스타벅스를 사랑하게끔 만드는 가장 큰 원동력이 되었고, 한층 더하여 나라마다 고유의 특성을 조금씩 갖춘 커스텀 체제 덕분에 이러한 차이점을 찾는 재미를 손님들로 하여금 느끼게 해주는 전략은 색다른 매력을 지니도록 만들어주었습니다. 정말 사랑할 수밖에 없는 브랜드임에는 틀림없겠죠? 스타벅스 효과라는 것이 있습니다. 스타벅스가 입점한 건물과 주변 지역의 가치가 스타벅스라는 브랜드의 집객 효과 때문에 꽤나 상승한다는 것에서 비롯된 말입니다. 이 때문에 대부분의 건물주들은 스타벅스를 유치하기 위해 경쟁을 벌인다는 재미있는 일화도 있죠. 하지만 놀랍게도 이 또한 스타벅스의 전략 중 하나라고 슐츠는 이야기하고 있는데, 애초부터 핵심 상권이나 주요 상권의 점포를 집중해 해당 지역을 장악하는 것이라는 게 그의 설명입니다. 익히 알려졌다시피 스타벅스의 임대 계약에는 매출의 일정 비율을 임대료로 지불하는 조항이 있어서 스타벅스가 영업을 잘하면 할수록 건물주가 수입으로 거두는 임대료도 올라가게 됩니다. 이러한 시너지가 건물주로부터 좋은 위치와 여건을 제공받도록 만들어 자연스레 스타벅스에 관한 긍정적 이미지를 이끌어낼 수 있는 최적의 시스템을 만들어낸 것이 지금의 스타벅스 효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던 원동력이지 않을까 싶네요. 여러분들에게도 익숙한 브랜드 스타벅스에 대한 이야기 재미있으셨나요? 오늘 콘텐츠는 여기까지입니다.